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경태 교수입니다. 필승, 무더운 날씨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20세기 영국의 유명한 작가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네. 요즘 챗GPT를 활용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실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업무와 활용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도 잠시 후에 인천 남동구의 기업의 직장인 챗GPT 활용에 대한 강의를 좀 가야 하는데요. 요즘 챗GPT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효과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또 기업이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챗GPT를 활용한 그 경향을 보면 플러그인을 활용해서 외부의 기능과 챗GPT 안에서 이것을 융합시켜서 실용적인 결과를 뽑아내는 챗GPT 플러그인 탑재 확장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해서 유익한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챗GPT를 더 연구하시고 활용하셔서 성과와 여러분의 직무에 유익한 효과를, 성과를, 매출을, 생산성을 늘리는데 제가 좀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장면들을 조금씩 나누면서 계속해서 챗GPT 연구와 나눔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업 특강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 강의를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촬영을 못해서 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셀프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챗GPT AI 조련사 강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챗GPT에 대한 이해와 활용하는 여러 가지 이 환경을 잘 이해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앞으로 계속해서 챗GPT 활용하는 거, 또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플러그인 GPT를 잘 유익하게 활용할지 계속해서 연구하여 여러분에게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챗GPT AI 조련사 저자 정경태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